조민아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반대쪽 헤더. 어, 굴절이 있어요. 박사쪽 들어갑니다. 홈팀 세종스포츠센터 스코어 1대0 청설빈이 만들어냅니다. 아, 결국에는 2024년 세종스포츠센터의 첫 번째 득점은 진입 청설빈이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보시죠. 조민아의 프리킥 파포스트를 그대로 겨냥했고요. 자, 혼전 상황에서 지금 정설빈 선수의 슈팅이 아, 굴절되면서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본인의 세종스포츠토토 유니폼을 입고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낸 정설빈, 이렇게 스코어 1대0 앞서나가는 홈팀 세종스포츠토토입니다. 헤더 굴절 혼전 상황 걷어냈습니다. 왼쪽 측면 장슬기 왼발 크로스 박사 쫙 골! 결국에 동점 쿄카와가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1 무반전 추가 시간에 계속해서 공격을 노렸던 경주한 수환이 결국엔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왼쪽 측면 포기하지 않았던 장슬기 선수의 왼발 크로스가 있었고 결국엔 쿄카와의 마무리. 다시 보시죠. 아, 빠르게 풀어넣었던 장슬기, 그리고 박사 쪽 쿄카와의 기가 막힌 헤더가 나왔습니다. 쿄카와 선수 이렇게 경주한 수원 본인의 데뷔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1대1 동점을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자,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여비치 골! 역전 경주한 수원 스코어 2대1입니다 주장 여민지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와, 추가 시간에 두 개의 득점을 만들어낸 원정팀 경주한 수원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와, 여민지 선수가 후반전에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결국에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보시죠. 서아리의 오른발 예리한 프리킥, 그리고 여민지의 박스 안쪽 예리한 헤더 득점. 이렇게 보니 2024년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경주한 수원의 영원한 주장 여민지의 득점으로 스코어 2대1 역전에 성공한 원정팀 경주 한수원입니다.